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보게 된 광덕고등학교 학생이자 3학년 김정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계약과 관련한 Q&A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학교 진학 실장이시며 또 광주 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이신 신돈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광덕고등학교 신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과제를 점검하면서 지적하는 선생님들을 독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사히 하루빨리 학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온라인 계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광덕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학생, 학부모 단톡방에 온라인 계약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선생님, 그럼 온라인 계약이 무엇인가요? 온라인 계약은 말 그대로 온라인 상태에서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진급이나 졸업이 가능합니다. 또 수업 한 단위당 17시간 이상의 교과 실수를 이수해야만 합니다. 법정으로 이수해야 할 수업 일과 수업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180일 법정 수업 일수로 단축되었고, 이 법정 수업 일수인 180일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이므로 학교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학교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학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법정 수업일로 인정을 받고 수업 실수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온라인 계약으로 이수해야 될 수업일과 수업 실수가 인정된다는 것이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출석과 시간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4시간 출석 체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시점과 시간표는 학교 등교 때와 완전히 같은지에 대한 질문. 네, 4월 9일부터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3학년 경우는 4월 9일부터는 본격적인 학기의 시작이므로 출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대로 출결 관리를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4월 9일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계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 수업 일수와 수업 실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3학년의 경우는 입시와도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칫 시간을 놓치거나 실수하게 되면 미인정 결석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시점과 시간표는 학교에서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공통적으로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 안내한 시점과 시간표대로 온라인 학습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당 수업 시수는 3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 5일 7시간 정도 각 교과별 이수 시간에 준하여 수업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출결이 중요하겠군요. 아직 학교로부터 연락을 못 받은 학생들은 학교에 한번 직접 문의해보는 그런 적극성도 필요하겠어요. 아이, 그럼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내용인데요. 중간고사나 수행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계약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온라인 계약을 한 것이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교육부로부터 지침이나 매뉴얼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의 내용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수행평가나 지필평가의 경우 실제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황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 등으로 실시된 수업의 내용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신 시험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내신 확보의 중요한 길이 되겠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각 단위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마 단위 학교에서는 각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계획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 안에서는 또 이제 온라인 수업의 방식이 결정이 되겠죠. 교과협의회에서는 담당 교과 선생님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방식은 인터넷 강의와 같은 수업 녹화의 방식이나 아니면 스트리밍과 같은 실시간 강의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자료를 제시를 하고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방식, 혹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논의 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수업이 방식이 다를 수가 있군요. 선생님들의 모습을 인터넷 강의로 한번 보는 게 색다른 경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입시가 코앞인데 저희 고3 학생들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대학 입시 일정이 연기가 되어서 사실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 이런 상황들이 당황스럽고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및 6월, 9월 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들은 전부 다 2주 연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6월 4일 계획되어 있었는데 6월 18일로 2주 연기되었고요. 9월 모평도 9월 2일에서 9월 16일로, 역시 수능도 11월 19일로 계획되어 있던 내용이 12월 3일로 2주 연기되었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수험생들에게 확보가 된 셈이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시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 일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동일한데요. 마감일은 9월 16일로 연기되었고요. 9월 16일까지 마감을 하시고 대입 전형 자료를 생성해서 대교육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11월 30일에서 12월 14일로, 그리고 마감일도 11월 30일에서 12월 14일로 변경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변경도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감안하신다면은 기존에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었는데 이게 변경되는 9월 모의평가 9월 16일 이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원서 접수 기간도 역시 미뤄졌습니다. 12월 26일부터 원서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해를 넘겨서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일부의 일만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학습의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허비한 학생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확보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 학생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또 비대면이나마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어진 과제와 온라인 수업 등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아까운 시기를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학생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온라인 계약 기간이 남은 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자세하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학교 생활보다는 이 시기가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수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이 되었다면
수능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까지 수행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오롯이 온라인 수업과 수능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험생의 진학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광주 지역 고3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공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목표를 중간고사 내신 준비와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준비에 맞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성실하게 중간고사를 대비하시고 EBS 수능 연계교재와 기출문항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활 패턴이 실제 계약 상황에 맞추어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해진 학교 수업 시간의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혹 생활 패턴이 틀어진 학생은 다시 마음을 붙잡고 실제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온라인 계약이 뭔지 당초에 갈피가 잡히질 않았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으로서도 두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네요. 네, 이상 그 시청자분들도 이런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온라인 계약 Q&A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